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잘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보통 보름 잘밥을 하시려면 콩이 있어야 돼요. 쌀은 바로 밥을 하기 전에 불리거나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콩은 미리 삶아두거나 미리 불려둬야 합니다. 근데 보통 4-5시간 앞에 혹은 저처럼 이렇게 전날 미리 불리시는 게 가장 제일 좋습니다. 요거는 팥이거든요. 먼저 다른 콩들은 다 그냥 찬물에 불리시면 돼요. 근데 이 팥만큼은 찬물에 불리시면 안 되거든요. 뜨거운 물에 불리셔야 됩니다. 먼저 팥을요. 포장돼서 파는 거는 다 돌이 걸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씻으시면 돼요. 이거를요 한 두 번만 헹구시면 돼요. 충분히 담기도록 이렇게 담습니다. 이거는 팥은 뜨거운 물에 불려야지 불어나거든요. 끓으면은 물을 한번 버리시고 한 두 번째 물로 삶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끓이실 때는요 물이 끓으면 바로 불을 끄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내일 아침이나 아니면 혹은 몇 시간 뒤에 불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팥이 끓으려고 하거든요. 한 10분 끓었거든요. 이걸 버릴게요. 물을 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커피포트에 물을 저는 끓였습니다. 빨리 끓이려고. 팥물이 끓어오르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물이 뜨거운 물이거든요. 이렇게 불을 끄고요. 뚜껑을 덮어놓을게요. 1시간 지나면 팥이 불어있습니다. 다른 콩들은 다 찬물에 불려지거든요. 울타리 콩이거든요. 그냥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콩들은 다 찬물에 불려지기 때문에 섞어서 불리시면 돼요. 자, 이거는 완두콩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콩을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도 괜찮고 골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불리면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집에 있는 콩을 골고루 한 번씩 써볼게요. 진우니 콩이라고 하죠. 까만색 콩, 약콩이라고 다는 색을 콩이고요. 콩나물 콩도 있더라고요. 이 콩나물 콩도 콩이랑 콩은 다 불리시면 돼요. 또 제가 또 쓰고 남았 하얀 강낭콩도 있고 다이어트 한다고 이것저것 콩이랑 콩은 많이 사놨는데 결국은 제가 실패하고 콩만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팥을 제외한 다른 콩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섞으셔. 어차피 같이 불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씻으셔가지고 조금씩만 넣어서 불리셔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불리지 마시고 쓰실 만큼만 불리시면 돼요. 씻으면서 만약에 물 위로 둥둥 뜨는 콩이 있다면 상했거나 속이 비었거나 그렇거든요. 이렇게 두세 번만 헹구시고요. 물에 그냥 이렇게 불려둡니다. 저는 보통 이런 거는 미리 준비했다가 전날 이제 자기 전에 많이 불리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바로 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불리셔야 합니다. 요즘 이런 혼합 국물이 많이 나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찹쌀이랑 섞어서 밥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요거는 밥하기 전에 한 1시간 전에만 해서 좀 불릴게요. 여기는 현미 같은 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려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도 콩도 들었습니다. 콩 작은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콩을 준비 못 하시면은요 이 혼합 국물하고 찹쌀을 반반 섞으셔도 돼요. 그리고 보름 다가오면은요 팩에다가 잡곡 다섯 가지를 찹쌀, 콩, 뭐 색깔별로 이렇게 팥, 조 이런 거를 나란히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 요거 하나에 찹쌀만 섞어도 충분히 찰밥이 되거든요. 전 또 넣는 게 대추 그리고 밤. 오늘은 콩만 불리고 대추와 밤은 다음날 아침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제사 때 쓰고 들고 온 것이거든요. 곶감과 밤과 대추 제수 음식 남은 거를 요것을 섞어서요 찰밥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곧 보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자, 이거는 제가 밤새 콩을 불렸더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물이 끓으면 바로 꺼두시면은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는 딱 적당하게 불려집니다. 이 팥물을 부어서 밥을 하시면은 밥이 좀 더 빨갛게 나오고요. 너무 빨간 거 싫으시면 이 팥물 버리시고 이 팥만 건져서 쓰시면 돼요. 이 혼합국을 한 컵 정도만, 이게 종이컵 용량이랑 같아요. 180ml. 이거 사셔가지고 그냥 찹쌀 섞어서 쓰시면 돼요. 이 찹쌀을 이렇게 섞어서 밥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단 취향 따라서요. 얘는 한 30분 정도는 불리는 게 좋아요. 적어도 1시간이나 30분 정도 불리시면 좋아요. 현미나 이런 게 조금 딱딱해서. 근데 물렁한 밥을 좋아하시면 얘도 같이 씻어서 불려놓으시면 되는데 물렁한 밥을 좋아하시지 않고 약간 고슬고슬하고 찰진 밥을 원하시면 씻어왔거든요. 이렇게 씻은 거를요 불려놓습니다. 이거는 압력밥솥에서 밥을 할 거기 때문에요 한 30분만 불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밥솥에 밥을 하실 거면은 2시간 정도 불리시는 게 좋아요. 딱딱한 쌀이나 국물이 있어서 압력밥솥 기준으로 했을 때
30분에서 1시간 불리시고요. 일반 밥솥은 2시간 정도는 불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살 두 컵. 그러니까 이 잡살은 밥을 하기 전에 씻을 겁니다. 밥은 이렇게 좀 큰 거는 반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또 작은 밥은 그냥 쓰시면 돼요. 씨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다가 씨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씨는 이렇게 빼내주시고요. 씨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르다 보면. 그러면 씨는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드시기 좋을 만한 사이즈로. 자, 이렇게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30분 정도 불렸거든요. 숯이 전 작아서 실제로 많이 못 앉혀요. 이게 여기 6인용이라서 좀 작거든요. 완성된 밥이 8부 이하 정도 되게. 잡살을 불린 거 아니고요. 바로 씻은 거예요. 아까 그 생 잡살 있죠? 전혀 안 불리고 지금 금방 씻었거든요. 밥을 너무 진 거를 안 좋아하니까 잡살은 안 불리고요. 근데 진 거 좋아하시면 잡살도 불리셔야 돼요. 잡곡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좀 미리 섞으시면 좋아요. 콩 삶은 거 있죠? 이거를 섞으셔도 돼요. 콩 삶은 물을 섞어서 밥을 하시면 되는데 잡곡 뚜껑이거든요. 여기 보면 180ml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이컵 용량이 180ml인데 181개 넣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쌀 3컵 기준으로 하는데요. 불린 잡곡이랑 안 불린 잡살이랑 섞여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압력밥솥 때 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국물을 또 오늘 들어가야 하는 콩이나 이런 밤이나 곶감이 다 마른 게 아니고 수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밤물만 잡으면은 얘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시면은 중도 잡았습니다. 많이 높진 않죠. 소금을 약간 섞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설탕도 조금 타시거든요. 근데 이 밥을 달게 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설탕은 밥을 좀 더 담백한 맛을 나게, 들어가 있는 콩들을 담백한 맛을 끌어내거든요. 설탕을 이렇게 약간만 타시면 되는데요. 한 스푼 미만으로 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안 탈게요. 왜냐하면 대추와 곶감에서 단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타는데 대추와 곶감이 안 들어갈 때는 조금 타시는 게 좋습니다. 팥은 원하시는 만큼만 넣으시면 됩니다. 콩도 다 넣으면 오늘 밥솥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곶감도 바로 밥에 다 넣을게요. 대추도 그리고 밤도. 밥을 앉힐 때는요 백미치사 누르겠습니다. 자, 이거 남은 재료는요 통에다가, 냉동실에 넣어도 되는 이런 플라스틱 통에다가요, 남은 재료들은 다 얼렸다가 바로 밥 해먹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그냥 넣어놓으셔도 돼요. 어차피 한 밥솥에 다 넣어서 섞을 거거든요. 이렇게 콩도 넣어두고요, 팥도 같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뚜껑을 이렇게 덮고요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밥 안치실 때 얼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넣어서 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잘 밥 됩니다. 설 지나고 난 바로 보름 보면 보름밥 먹잖아요. 예수 용품에서 이걸 남으시면 혹시 이렇게 해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잘 밥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밥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 저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종이 호일을 깔고 한번 담아 볼게요. 곶감이 조금 살짝 밥만 말린 상태라서 퍼졌거든요. 근데 곶감이 단맛이 나요. 그 대추하고 곶감이.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집에 있는 콩들 물에 불리는 것도 보여드릴 겸 겸사겸사해서 있는 거 다 넣어보았는데요. 콩은 이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한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일부러 다 이렇게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젠젤 제수용품 활용편이기도 하고 보름에 드실 수 있는 잘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잘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